손흥민은 역시 월드클래스이다. 그를 타파하기 위해 우리는 그의 플레이 스타일에 대해 밤새 연구하고 분석했지만 아직까지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 윙어로서 그리고 스트라이커로서 완벽한 모범답안으로 그라운드 위에 나서고 있는 손흥민. 그는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에 다시는 나타나지 않을 유일한 선수이다. 120년의 자존심을 지켜낸 에버튼, 승점 감점 악재에도 강등권에 탈출하였지만 토트넘의 손흥민이란 벽을 부시기엔 너무나 단단하다. 토트넘 호스퍼가 부활했습니다. 영국 매체 풋볼런던의 소속 기자인 일레스데어 골드는 토트넘이 노팅엄 포레스트를 완파하며 부진을 딛고 2연승을 기록했다. 노팅엄과의 원정 경기에서 2대0으로 이기면서 프리미어리그 5라운드에 올라선 토트넘은 이날 승리로 10승 3무 4패를 기록하게 되었으며 올 시즌 10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다시 잇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토트넘과 주장 손흥민의 새로운 활력 덕분에 침체되었던 북런던의 분위기는 추위가 싹 가시며 열정 가득한 활기가 가득 차게 되었다. 라며 보도하였습니다. 한편 토트넘은 이러한 상승세를 가지고 다가오는 24일 에버튼을 홈으로 불러들이며 3연승을 노리고 있는데요. 이와 반대로 최근 연이은 승리를 거머쥔 에버튼의 감독 숀 다이치는 토트넘과의 경기를 맞이하기 전 현지 매체와 인터뷰를 통해 이번 매치에 대한 속사정을 내비치며 한숨을 쉬고 있다 전에 외신을 깜짝 놀라게 했다 합니다. 숀 다이치 감독은 에버튼의 기분 좋은 상승세가 토트넘의 손흥민 앞에서 무너질 것이라고 불행한 암시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반전남과 조금 더 들어가 보시죠. 북런던이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바로 토트넘 호스퍼의 대체불가 자원인 손흥민이 자신의 타이틀 값을 충실히 시연했기 때문에 더욱 그런 것인데요. 토트넘 소식을 전달하는 풋볼 컨피덴셜은 다음과 같이 최근 손흥민의 활약세를 공개하며 영국 축구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EPL에 이러한 선수는 없습니다. 8시즌 연속 EPL 두 자릿수 득점에 성공하며 팀의 공격을 이끌고 있는 손흥민은 갑작스런 포지션 변화에도 주춤할 시간 없이 완벽히 소화하며 토트넘이 득점을 쌓도록 도왔다. 손흥민은 올 시즌 무려 10골 4도움을 기록하였고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서 주장을 맡아 리더십까지 발휘하며 일당백 역할을 제대로 해내고 있다. 또한 그는 팀의 부진을 끊어낸 1등 공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토트넘은 11라운드 첼시와의 맞대결 이후 무려 5경기 내내 단 한 번의 승리를 맛보지 못하였다. 하지만 16라운드와 17라운드에서 모두 승리의 득점을 따내며 2연승을 이어갔다. 특히나 돋보이는 것은 손흥민의 1대1 코칭을 받은 동료들의 활약이다. 이번 토트넘의 풀 경기를 지켜본 관중들은 알 것이다. 히샬리송과 우도기는 경기를 뛰며 주장 손흥민의 피드백을 바로 받았으며 이를 실행한 결과는 득점으로 이어졌다. 히샬리송은 멀티골은 물론 두 경기 연속 득점을 성공해 최악의 부진이라는 타이틀을 벗어던졌다. 우도기는 데뷔골까지 터뜨리며 2주에 팀에 선정되는 명예를 얻기도 하였다. 이 모든 것은 캡틴 손흥민 덕분이며 손흥민의 특혜를 받은 선수들은 인터뷰를 통해 그 감사함을 전하기도 하였다. 현재 무르른 토트넘의 경기를 보며 토트넘 팬 포럼에서는 다음과 같은 반응이 나오고 있다 하는데요. 소니가 진짜 대체불가 자원이다. 사실 우리 선수들이 물 오르긴 했는데 확실히 어린 선수들이 많아지다 보니 경기장에서 쉽게 흥분하는 게 보이고 반칙도 많아졌다. 이에 주장 역할이 중요해지는데 소니가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통제를 잘하는 것 같다. 히샬리송이 아무리 폼이 올랐다 한들 손흥민 존재감은 아무도 못 따라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소니를 잘 쓰긴 했지. 이에서 3명이 붙어도 패스하라고 한 것 보면 정말 과감하고 소니를 향한 믿음이 강한 게 느껴져. 패스 연결하고 간간이 줄 때 없을 때 슈팅 때리면서 경기 내내 자신한테 시선 끌리게 하잖아. 동료들한테 좋은 기회 잡을 수 있게 해주는 플레이는 아무나 못해. 그래서 소니가 공격 포인트 없는 경기에서도 칭찬받는 유일한 스트라이커잖아. 소니가 히샬리송한테 바로바로 코칭해주니까 바로 폼 오른 것 봐. 욕심 부리면 안 되지만 다른 애들한테도 좀 피드백해줘서 맨시티 좀 이겨봤으면 좋겠다. 이러한 주장 손흥민의 다재다능한 기술력이 이어진다면 이달의 선수가 유력할 것이라는 외신의 목소리는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한편 다가오는 프리미어리그 18라운드에서 토트넘은 안방으로 에버튼을 불러들이며 3연승을 노리고 있는데요. 또한 영국 매체 디 애슬레틱의 데이비드 온스테인 기자는 지난 시즌 간신히 강등을 면한 에버튼은 일부 리그에서만 120시즌째 역대 최장 기간을 보내고 있는 명문 구단이다. 특히 다음 시즌에는 새로운 구장인 에버튼 스타디움으로 이전할 계획이라 올 시즌 무슨 수를 써서라도 EPL 잔류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 잉글랜드 축구 전통을 논할 때 에버튼은 결코 빠질 수 없는 구단이기 때문에 이번 토트넘과의 매치는 영국 현지 매체에 큰 시선을 끌고 있다. 라며 보도하였습니다. 모든 힘을 다 쏟아부으며 토트넘과의 경기에 올인을 해야 할 이 시기에 에버튼의 감독 션 다이치의 얼굴엔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하는데요. 현지 매체 PA 소속의 축구 전문가 칼 마크넘은 션 다이치 감독과의 인터뷰를 통해 그 속사정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칼 마크넘은 에버튼의 감독에게 현재 프리미어리그에서 굉장히 좋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노팅엄과 1대0 뉴캐슬과 3대0 그리고 첼시와 2대0 최근엔 벌리와 2대0으로 최근 4경기 연속으로 승리를 챙기며 무패 행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가오는 토트넘과의 경기에서는 어떠한 전술로 5연승을 완성시킬 건가요? 라고 묻자 에버튼 감독은 한숨을 푹 내쉬며 최근 우리 선수들의 컨디션이 몹시 좋았고 서로의 신뢰를 바탕으로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었다. 그 덕분에 토트넘 경기도 어렵지 않게 생각했다.
왜냐하면 다들 알다시피 토트넘은 프리미어리그 11라운드 첼시와의 매치 이후 최악의 결기를 펼쳐냈기 때문이다. 선제골을 넣었어도 지켜내지 못했다는 것에 토트넘이 초반에 유지했던 위닝 멘탈리티는 이제 사라졌구나 싶었다. 하지만 우리는 손흥민이라는 선수를 간과했다. 그가 최전방 스트라이커에 서 있을 때를 생각해 우리는 토트넘의 모든 경기력을 분석하고 해석해내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그가 윙어로 다시 포지션을 변경하면서 측면을 아예 전담했고 심지어 원탑으로 중앙까지 맡으며 그라운드를 제대로 점령했다. 쉬지 않고 압박을 하는 도중에 기본적으로 수비수 3명을 달고 뛰는 손흥민은 패스까지 하며 상대 수비수를 무력화시켰고 재빠르게 뒷공간까지 침범하며 손흥민 존을 만들어냈다. 쉽지 않다. 어떻게 막아야 할지 모르겠다. 펩 감독이 손흥민을 극찬한 이유를 새삼 깨달았다. 이번에 토트넘을 분석하면서 손흥민이 얼마나 다재다능한 스트라이커인지 제대로 느꼈다. 그의 스프린트는 EPL의 최고를 찍었으며 센터백보다 더 훌륭한 속도로 수비까지 완벽히 가담했다. 만약 토트넘과의 경기가 내년 초였으면 우리가 5연승을 가져갈 수 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손흥민이 아시안컵으로 인해 토트넘을 비우게 될 테니까. 하지만 월드클래스 스트라이커가 토트넘에 존재하는 한 우리가 승리할 확률은 높지 않을 것이다. 라며 속사정을 내비쳤습니다. 이러한 손흥민은 이미 커리어의 정점을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높은 정상을 위해 남들보다 더욱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하는데요. 선수 시절 히버니언, 셀틱 그리고 에버딘에서 뛰었던 스콧 브라운이 손흥민의 훈련을 지켜보며 다음과 같은 소감을 전하며 그가 이 시대 최고의 월드클래스임을 인정하였습니다. 토트넘 호스퍼 훈련을 참관한 브라운은 최근 윌리엄 힐 팟캐스트에 출연해 손흥민이 수준 높은 훈련을 수행하고 있다 전했는데요. 손흥민이 대단하다. 그를 보면 감탄이 우선 터져나온다. 손흥민은 워밍업, 패스 훈련, 소유 훈련 모두에서 자신만의 톤을 설정했다. 그는 핵심이었고 그가 훈련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게 즐거울 정도였다. 심지어 이미 최고의 자리에 올랐음에도 그래 누군가 하겠지라고 생각하지 않고 스스로 더 잘하길 원했고 더욱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 노력을 했다. 그가 이렇게 성실한 태도로 훈련에 임했기 때문에 이는 곳이라니 경기에 나타나는 것 같았다. 이번 경기에서도 오직 손흥민만 보였고 그의 노력이 빛을 발휘하는 순간이었다. 손흥민은 이미 팀 내 주득점원 자리를 완벽하게 차지하고 있으며 팀이 승리하는 모든 순간에 큰 일조를 하고 있는데요. 토트넘의 에이스로 빠르게 등극한 손흥민의 올 시즌 기록은 케인의 공백, 최전방 자원 히샬리송의 부진 속에서 시즌 도중 스트라이커로 포지션 변경을 하는 변화에도 놀라운 성과를 이뤄내 현지 매체는 더욱 값진 결과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또한 히샬리송이 부상에서 회복한 이후에 측면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맡아 팀의 공격을 주도하며 동료들의 기회 창출까지 하면서 히샬리송이 후반 교체된 이후 다시 스트라이커로 올라 득점원 역할까지 하는 다방면으로 자신의 클라스를 자랑했는데요. 현재 맨시티의 홀란드가 부상으로 인해 득점왕 경쟁에서 이탈할 예정으로 보인 가운데 살라와 함께 손흥민이 다시 한번 치열한 EPL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번 손흥민 선수가 득점왕을 차지했을 때에도 막판에 살라를 빠르게 따라가며 자신의 위세를 자랑했는데요. 올 시즌도 그 당시의 흐름을 타서 또 한 번 손흥민 선수가 득점왕 타이틀을 멋지게 따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